많은 분들이 면역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 청국장 가루가 면역에는 최고 좋거든요. 그리고 먹기도 이제 간편하게 많이 나왔고, 아침, 그리고 정말 제가 요즘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매일 전화 받는 내용이 청국장 먹고 변비 좋아졌고, 위 좋아졌고, 장 좋아졌고, 뭐, 특별히 암 있는 분들, 암 좋아지고, 그런 전화까지 제가 받기 때문에 이게 C19에 이게 최고의 선물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 농촌도 살리고, 우리 국민도 살리고, 우리 생태마을도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청국장은 보약이에요. 소화 촉진하죠. 1g의 청국장에 10억 마리의 유익균이 들어있어요. 유산균 음료의 100배 정도 달한다고 그러죠. 이 납두균, 또 바실러스균은 장에서 소화 흡수를 돕고 변비와 설사를 예방하죠. 이 정장작용을 해요. 그래서 장을 깨끗하게, 장이 깨끗하면은 머리도 깨끗한 거예요. 머리가 깨끗하고, 머리가 좋으면은 치매에 안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좋은 섬유질도 다른 식품보다 5배 이상 많습니다. 사포닌도 변비 개선에 도움을 주고, 이 콩이 갖고 있는 항암, 사포닌 성분은 발암작용을 하죠. 청국장에 있는 제니스틴, 이게 조금 있으면 제가 보여드리겠지만은 유방암, 결장암, 직장암, 위암, 폐암, 전립선, 이런 암에 참 좋다고 그래요. 노화, 비타민 E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도 하고, 살찐, 뭐 인천에 한 분은 이거 먹고 거의 10kg를 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저녁에 오후 4시 이후에 아무것도 드시지 말고 물이나 이거 하나 타서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로 여러분들, 나는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다이어트는 원래 내일부터 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지 마시고 요거 저녁에 하나만 드신다면은 아마 굉장히 여러분들 다이어트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 저녁에 아무것도 안 먹고 요거 하나만 먹으면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다른 몸 안에 있는 많은 병들이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비만을 막고 뇌졸중 치료하고, 그 다음에 혈액순환을, 또 혈액을 맑게 하고 혈액순환을 좋게 하기 때문에 면역력 키우는 데는 최고 좋은 거죠. 그러니까 C19, 코로나19에 참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당뇨병, 오늘도 전화 한 통 받았어요. 자기 당뇨 다 났다고. 그래서 제가 강의에 넣어놨죠. 고혈압, 골다공증, 심장 질환, 빈혈, 피부 미용, 이게 철분이 참 많이 들어있어요. 철분, 제가 우리 청국장에 이 철분이 FDA 승인, 우리가 이게 승인 받은 지가 꽤 되죠. 2016년에 승인 받았고 지금 미국으로 이 청국장 가루를 수출을 합니다. 올해는 양이, 미국도 배가 늘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벌써 배가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여기에 아이론이라고 요 보면은 여기 철분이에요. 철분. 철분이 20%. 그러니까 이 철분이 우리 건강에 굉장한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매년 2020년 시험 의뢰 하는데, 제가 말하는 뭐 레스틴 뭐 이런 내용들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뭐 제니스테인, 뭐 조사포닌, 이 칼슘, 이런 내용들이 2019년 매년 우리가 실험 의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청국장 가루, 신의 한 수 중에 우리 생태마을에서 가장, 왜 이 청국장 가루가 찌개용이나 아니면은 된장 뭐 이런 것보다 좋으냐 하면은, 이거를 우리가 띄워서 말려서 바로 갈아서 보내기 때문에 다른 거하고 영양분이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끓이면은 영양분이 날아가게 돼 있어요. 끓이면은 30% 정도밖에 영양 흡수를 못 한다고 그래. 그리고 생청국장으로 먹으면은 한 70% 정도 영양을 하는데, 이거를 드시면은 거의 이 모든 효과의 100%에 가까운 효과를 볼 수 있는 거. 청국장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여기에다 다 담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애용해 주시고 건강하시고 면역력 키우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생태마을에 참 어려운 숙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어려운 숙제가 있느냐 하면은, 우리들은 이 된장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은, 메주를 띄워서 잘 뜬 메주에다가
소금만 넣어요. 소금 물만 넣어요. 대신 우리 된장의 장점은 뭐냐면 다른 첨가물을 전혀 넣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짜다라는 거에 우리 직원들이 스트레스가 많고 드시는 분들도 당황스럽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네,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 중에 김옥영 아셀라라는 자매님이 있는데 우리 직원들하고 통화하는 가운데 된장 1에 청국장 1, 된장 한 숟갈에 청국장 한 숟갈 넣어서 쌈장을 해서 먹어보니까 맛있다는 거예요. 짠맛도 없고 저는 듣는 마음이 있다고 그랬죠. 야, 이거 굉장히 좋은 거다. 물론 여러 번 얘기는 들었지만은 우리가 한번 실험을 해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된장 한 숟갈에 청국장 한 숟갈 넣어서 찌개를 끓여 먹어봤어요. 그랬더니 짠맛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국장에 약간의 그 특유한 그 냄새도 없고. 그래서 또 된장이 한 숟갈에 청국장 두 숟갈 넣어서 끓여 먹어봤더니 정말 맛있어요. 저는 제일 제 개인적으로 된장 1, 청국장 3, 청국장. 이거는 그냥 밥을 넣어서 그냥 먹어도 짠맛도 없고 이 청국장의 모든 맛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맛입니다. 자, 지금부터 우선 뚝배기에 멸치 육수를 우리가 넣어서 끓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우리 된장은 이렇게 색깔이 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염도도 그렇고 메주도 그렇고 그리고 한 2년 정도 지난 된장이기 때문에 그 대신 저희들은 일체 다른 조미료 이런 걸 첨가하지 않고 오로지 태양빛 맑은 공기로 만든 된장입니다. 이게 지금 3년 된 된장이 나가는 거죠? 예, 3년 된 된장이 나가고 있습니다. 자, 된장 50g입니다. 된장 50g. 이게 이제 화면으로 다 나갈 거예요. 된장 50g. 무하고 감자를 먼저 넣습니다. 무도 50g이야. 무도 50g. 감자 중간 크기로, 이건 50g이 좀 넘을 것 같으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된장국에 무 넣고 그 무맛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두부맛 최고고. 그리고 좀 끓고. 멸치 육수 600ml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감자하고 무를 넣고 끓였습니다. 팍팍 끓고 나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 호박이 먼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호박은 어디 봅시다. 4분의 1개 정도 호박 들어가고, 그리고 양파. 양파는 제가 기본적으로 뭐 여기 생태마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하는데 하여튼 어른들은 양파를 많이 먹어야 돼. 무조건 많이 먹어야 돼. 짜장면 집에 가서도 많이 먹고 그냥 평상시에도 많이 먹고 양파 구워서도 먹고 양파를 많이 드셔야 돼. 양파하고 마늘을 많이 드셔야 돼. 자, 양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두부. 말씀드렸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 우리 된장의 이 두부 맛이 된장에 배면은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이 된장이 우리 된장으로만 된장을 끓이는 분들에 대한 불만을 우리가 신의 한 수로 해소하려고 많은 분들이 좋은 레시피를 보내줘갖고 우리가 실험한 결과 참 이렇게 끓여놓으니까 된장의 짠맛이 잡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고 청국장에 또 영양, 풍부한 영양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참 좋은 신의 한 수의 레시피가 탄생을 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 된장, 청국장 섞어찌개,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된장, 청국장 섞어찌개를 많이 드시면은 막 국민들이 얼굴도 예뻐지고 마음도 예뻐지고 코로나19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웃음) 뚜껑을 덮고 다시 한번 팔팔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팔팔 끓습니다. 네. 이야, 이걸 미리 좀 제가 한번 간 맛을 보겠습니다. 너무 뜨거우니까
지금 짜요. 지금 짜요. 왜 짜냐 하면은 아직 청국장 안 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청국장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늘 다진 것도 넣고, 이제 우린 좀 칼칼하게 먹고 싶다. 이런 분들은 좀 칼칼하게 먹고 싶다. 이런 분들은 요 매운 고추 썰어서 조금만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파도 나는 넣어서 먹고 싶다. 그럼 파도 넣어서 드시고. 어쨌든 저희들이 하여튼 여러 가지로 실험을 많이 할 겁니다. 실험을 많이 해서 우리 좋은 된장, 우리 장들을 국민들이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또 건강도 챙기기를 노력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느 아직 안 익었네. 어느 정도. 예, 이제 저희들이 신의 한수 된장 청국장 섞어찌개 지금 완성을 했습니다. 일단은 참 맛있어요. 근데 약간 짭짤합니다. 우리 직원들 의견이 좀 분분한데, 사실은 제가 세 가지 안을 제시하는 거는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끓여 드시라고 세 가지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 감자입니다. 감자가 된장, 청국장 간입해갖고 맛이 기가 막혀요.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두부. 두부도. 자, 짭조름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된장찌개는 사실은 요 맛이 제가 보기엔 최고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조금 여러분들한테 두부를 조금 더 넣고 양파를 조금 더 넣으면은 된장찌개 온전한 된장찌개 맛을 느낄 수 있으면서도 약간 짠맛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첫 번째 레시피 말씀드립니다. 생청국장 50, 된장 50g을 넣었기 때문에 생청국장이 우리 살아있습니다. 살아서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드시면은 아우 정말 맛있어요. 정말 맛있습니다. 집에서 이 레시피대로 한번 만들어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1대1이 있는데 자꾸 이쪽으로 숟가락에 가요. 맛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감자를 참 좋아하는데 이 감자 맛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된장 향도 있고 청국장 맛도 나고 감자 맛도 나고, 아우 이렇게 맛있는 거 정말 많은 분들이 드시고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청국콩 제일 좋아합니다. 신의 한수 된장에다가 청국장 넣어서 함께 끓여 먹는 겁니다. 된장 50g, 청국장 100g입니다. 청국장 100g, 된장 먼저 넣도록 하겠습니다. 된장 넣고, 그리고 무. 무 갖고 와요, 무. 감자, 감자 다 왔구나. 자, 이 무가 조금 더 들어가도 되지 않겠어요? 네, 무가 여러분들 조금 더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다 지금 50g씩 지금 넣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레시피. 그 다음에 양파 4분의 1개. 이게 덮고 이제 다시 한번 팔팔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 된장을 넣고 팔팔 끓였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감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감자를 많이 넣으실 분들은 감자를 많이 넣으셔도 됩니다. 호박. 아유, 귀한 거 하나 떨어졌네. 호박 넣고, 그 다음에 양파. 양파는 꼭 먹어야 되니까 양파는 다 드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부. 두부 4분의 1 모입니다. 두부는 4분의 1 모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또 뚜껑을 덮어서 또 한번 팔팔 끓일 겁니다.
찍어. 계속 드시라고. 잘퍼. 아, 이거 자. 네, 네, 제가 요리를 하다가 보니까 아 자꾸 요리하는 게 재밌네. 이 계속 간장 맛보고 된장 맛보고 요리를 하다 보니까 요리를 하는 게 재밌네요. 요거 조금 더 팔팔 끓여야지 감자하고 무 저기 이 두부에 맛이 배요. 조금 더 그러면은 감자 참 맛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감자지. 그러니까 우리가 참 건강한 이 생태 마을이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쫙 가는 거야. 자, 아, 우리는 촬영하는 거니까.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된장 1에 청국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된장 50g에 청국장 100g. 그램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청국장 양이 벌써 많아졌죠. 이게 아마 네 식구 먹는데 딱 맞죠? 네 식구 먹는데 딱 맞는 양입니다. 이제 청국장 신의 한 수, 청국장 두 숟갈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뚜껑 덮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 국장님이 자꾸 드시네요. 맛있다고. 여러분들 제 앞치마 어떻게 좀 어울립니까? 제가 이렇게 뱃살이 없어갖고 이렇게 날씬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뻐요? 이것도 저기 뭐야 요리하는 신부로 또 나가는 거 아니야? 응? 요리하는 신부로? 된장은, 아, 청국장은 항상 맨 마지막에 넣는 거 모든 분 다 알고 계시죠? 파를 조금 더 썰어 가면 좋겠다. 자, 이제, 예, 마늘. 마늘하고 양파는 모든 요리에 들어가면 제가 보기엔 좋은 것 같아요. 잘은 모르지만은. 네, 이제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이렇게 청국 콩 살아있는 거를 제일 좋아합니다. 네, 이제 은은한 불로 이제 맛을 다 우려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청국장 콩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맛있다. 진짜 맛있네. 먹어봐. 아, 먹어봐. 늘. 그냥 먹어봐. 아니, 그냥 빈말이 아니야. 다른 그, 저기, 뭐, 호박 맛, 이런 맛 다 나오니까 맛이 달라 또. 나중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은, 요렇게 한번 씩 끓여보세요. 그래갖고, 요게 정말 된장 맛이 많이 나고, 이건 아주 정말 담백해졌습니다. 담백한 맛이 나고, 여기는 이제 세 번째 끓일 거는, 된장 50g, 생청국장 150g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된장찌개라기보다는 생청국장 찌개, 청국장 찌개에 가깝죠. 찌개에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의 세 가지 신의 한 수 레시피를 내어놓을 테니 아마 이제 우리 거 짜다고 막 말하는 분들한테 우리 직원들은 모두 이렇게 설명을 할 거예요. 된장 1, 한 숟갈, 청국장 한 숟갈, 된장 50g, 청국장 50g, 된장 50g, 청국장 100g, 된장 50g, 청국장 150g.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리 청국장의 그 진 면목, 참 맛을 느낄 수 있고 좋은 영양분, 또 청국장이 가지고 있는 좋은 영양분이 있기 때문에 그 영양분까지 해서 밥하고 해서 드시면 자꾸 먹고 싶다. 이게 지금, 이거 진짜 맛있네. 이렇게 청국장 콩하고 이렇게 먹으면 참, 그냥 콩만 골라갖고. 예. 된장찌개지만은 이제 청국콩이 살아있는 된장찌개입니다.
먹어봐. 나만 뭐 계속 감탄하면 안 되니까 먹어봐. 먹어보세요 한번. 그렇게 한번 먹어봐. 그렇게 먹어봐. 두부 안 해도 되고 그렇게만 한번 먹어봐. 고기 씹히는 맛이 있어요. 이 정도면은 밥 반찬하고는 기가 막히긴 재료가 되겠네. 자, 여러분들 이제 된장 50g, 청국장 150g. 이 된장찌개라기보다는 사실 청국장찌개에 가깝죠. 하지만 제가 지난번에 만들어서 먹어봤을 때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면은 요건 좀 짠맛이 있기 때문에 확 이렇게 먹기가 좀 불편한데 이거는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면은 저는 여기다 밥을 비벼다가 다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불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된장, 청국장 모든 맛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된장 50g, 생청국장 150g 이겁니다. 자, 이제 제가 좋아하는 감자 넣습니다. 그리고 무. 무를 조금 더 크게 썰으면 좀 맛있을 것 같아. 오랫동안 끓이는 거기 때문에 크게 썰어갖고 좀 여러분들 넣으시면 아주 시원한 맛까지 함께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된장을 넣고 감자하고 무를 넣습니다. 우린 감자하고 무를 굉장히 얇게 썰었는데 조금 두껍게 썰으시고 오래 끓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지금 같이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자기네들도 이렇게 맛있는 거 끓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가 레시피를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 화면으로 잘 만들어서 올릴 겁니다. 특별히 새댁들 막 이런 거 찌개 맛없게 끓이고 맛 못 내는 새댁들 요거 따라하면은 제가 보기엔 아마 사랑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사랑뿐만 아니라 건강도 우리가 식탁 안으로 모셔오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끓여서 드시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호박 넣고 그 다음에 양파. 예, 이건 뭐 아무리 많이 먹어도 예, 해롭지 않는 양파입니다. 양파 그 다음에 두부 넣고 다시 한번 끓이겠습니다. 예, 뜨거워. 예, 우리 주부들이 정말 온갖 정성을 들여갖고 이게 보통 정성입니까? 된장, 청국장, 감자, 두부, 무, 또 마늘 다지고 또 예, 파, 호박 이런 것들을 해서 이게 그야말로 사랑으로 끓이는 거죠. 사랑으로. 그래서 저는 좀 그런 편이에요. 음식을 먹을 때 맛있다라는 말을 보통 한 10번 정도는 해요. 그럼 같이 먹는 사람도 맛있고 가장 중요한 건 음식을 한 사람이 기분이 좋잖아요. 내가 계속 맛있다고 얘기를 해주면은 다음에 음식을 할 때 맛있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근데 30년 내내 그 밥을 얻어 먹어도 맛있다, 오늘 행복하다 그런 말 한마디 안 하면은 이런 남자는 내가 보니까 집에서 밥 얻어 먹을 자격이 없는 남자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맛이 좀 덜하다 하더라도 이건 좀 맛있습니다. 맛이 좀 덜하다 하더라도 아유 맛있다, 수고했다, 고맙다 이렇게 말한다면 다음에 식단이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형제님들도 이 정도는 내가 보니까 끓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내가 한번 끓여보겠다고. 자기가 또 끓여 먹어보면 맛이 또 다르죠. 자, 이제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위대한 신의 한 수 도전을 합니다. 150g을 넣습니다. 150g. 이 굉장히 중요한 건 멸치 육수를 반드시 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맹물에다 끓이면 안 돼요. 멸치 육수를 내시고 그리고 그 육수에다가 된장찌개를 끓여야지 제가 보기에는 맛이 날 것 같아요.
이게 이게 천국 우리 생천국이 막 알이 보인 알이 보이니까 참 보기 좋아.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정말 생청국장 찌개 많이 해주시고 그 청국장 이제 조금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생으로 비워 먹는 이 청국장이 정말 최고의 영양을 청국장 가루가 1번이지만은 2번 이거 못지않아요. 생청국장으로 이거 먹는 거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건강에 최고의 음식입니다. 자, 마늘 넣고 불 줄이고 파 넣고 불을 좀 더 줄일까? 아우 많이 줄였네. 예, 된장 50에 청국장 150g입니다. 이건 뭐 벌써 이 청국콩이 많이 뜨면은 잡히죠. 예. 국물만 맛보겠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제일 이게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된장 50g에 청국장 150g이 개인적으로 제일 좋습니다. 맛도 된장 맛도 분명히 살아있고 청국장은 막 청국콩이 막 들어오니까 아 예술이다. 이리 와봐. 이거 드셔보셔. 국물만 딱 국물만 해서 드셔보셔. 내가 떠줘? 네. 맛있어요. 봐봐. 아 이거 너 김과장도 먹어봐. 이거 좀 시켜서 더 있다가 이리 줘. 내가 그 대인이 둘러 마시지 말고 먹어봐. 너도 이거 네 거 아니야? 지난번 거 맛있네. 지난번 거랑 말도 비교도 안 돼. 맛있네요. 맛있죠? 네, 맛있어요. 자,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맛이 괜찮죠? 니네 숟가락 하나씩 들고 와서 먹어봐. 자, 숟가락 갖고 와, 전부 다. 요거 먹어봐. 대표야 되는 거야? 아니야, 안 대표도 될 거야. 어때? 솔직하게 말하면 돼. 10만 명이 보는 거니까. 짱? 된장 맛은 나 안 나? 나요. 오케이. 자, 이거 먹어봐. 물로 헹궈. 입을 헹궈. 자. 저기, 너, 저녁에 조금 이따 먹어. 확 떠서 먹어, 괜찮아. 응. 이건 어때? 괜찮은데. 이거 괜찮아? 네. 자, 이거. 응. 요거는 내가 해서 줄게. 이 얘네들이 이게. 아, 내가 이거 해놨고 먹게 해야 되겠다. 좀 기다려. 숟가락으로. 이쪽으로 와서. 응. 카메라 보고. 10만 명이 보는 거야, 10만 명이. 자. 짠데 맛있어. 짠데 맛있다. 자, 이거 한번 먹어봐. 이건 어때? 이거 맛있어. 맛있어? 자, 이제 내가 저 미는 것만 자 마셔봐. 이거 가까이 와서. 우리 사무실 직원입니다. 우리 직원들 다 먹여서. 어때 이거는? 맛있는데? 이리 와. 너도 이거 먹어봐 이제. 맛있지? 응. 내가 제일 미는 거야, 이거는.
아, 건강에도 이게 좋고. 어때? 맛있어? 개인적으로 집에서 드실 때는 제 생각에는 물을 조금 굵고 양이 좀 많고 감자도 조금 양이 많으면 훨씬 담백한 맛을 먹을 수 있어요. 네, 이리 와. 숟가락 들고 와. 자, 먹어봐. 거기 앞에서부터 아니 아니 저거 그냥 수저로 떠먹으면 돼. 수저로 떠먹어. 그렇게 빨리 먹으면 맛을 구분할 수 있겠어? 이게 진실하게 말해야 돼. 이거 10만 명이 보는 거라. 얘가 조금 더 가볍고 산뜻한 느낌이야. 네, 쌈장은 두 가지 방법으로 만들 겁니다. 하나는 온전한 된장으로만 만드는 거고 하나는 된장하고 청국장하고 이렇게 넣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된장만 들어가는 거는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물 50g 넣습니다. 그리고 된장 50g 넣습니다. 그리고 양파 다진 거 50g, 파 다진 거, 이건 50g이라고는 할 수 없고 이건 취향에 따라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요거는 멸치 가루입니다. 멸치 가루. 멸치 가루를 감칠맛만 나는 거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취향에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우, 향이 좋으네. 이것도 향이 아주 좋습니다. 자, 아우, 향은 진짜 구수하네. 얘 아주 구수합니다, 아주. 아, 향이 진짜 좋으네. 향이, 우리 된장으로 만드는 쌈장 자체 향이 좋아요, 향이. 향이. 요 레시피는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은, 된장 50g, 다진 양파 50g, 멸치가루 2분의 1스푼, 다진 청양고추 반개, 그 다음에 다진 대파 1스푼, 생수 50g, 그래서 중불로 싹 끓여주시면은, 이야, 냄새 기가 막히네. 그 달짝지근한 그런 쌈장하고는 비교가 안 되네. 청양고추를 조금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 쌈 싸먹고 이러는데 도움이 많이 되니까. 오늘 저녁에 저기 상추쌈 이거하고도 먹어보고 다 먹어봐야 되겠다. 너는 저녁 못 먹을 것 같다, 너. 촬영에 대해서. 예. 쌈장, 생태마을 된장표 쌈장이 나왔습니다. 완성이 됐습니다. 향을 한번 맡아보실래요? 여기 향을 한번 맡아봐. 아니, 더 가까이 와서. 구수하지 않아요? 아주 구수하죠? 아니, 이 팀장님, 영양사님이 맡아봐야지. 굉장히 맛있는 된장 냄새예요. 네. 향이 끝내줘요? 네. 요렇게 쌈장이 완성됐습니다. 우리 직원들 오늘 내가 만든 쌈장으로 저녁에 상추쌈 먹는 거야. 응?
자, 쌈장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고소하네. 아주 고소해. 상추에 싸서 먹어야 되는 거니까. 쌈장이니까. 아우, 진짜 고소하네. 양파나 이런 것도 많이. 아우, 그야말로 쌈장이네. 요게 신의 한 수입니다. 요게 우리 아셀라 자매님께서 알려준 방법입니다. 요거는 된장 50g. 요거하고 비교해서 먹어보면 충분하지. 청국장 50g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미리 꺼내놓으셔갖고 완전히 녹여야 됩니다. 완전히 녹여야지 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녹인 거에 멸치가루 2분의 1스푼, 멸치가루 2분의 1스푼, 그 다음에 다진 마늘 2분의 1스푼, 그리고 다진 양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양파가 들어가야지 맛있어요. 다진 양파 50g입니다. 다진 양파. 자, 매실액 1스푼 넣습니다. 예. 그 다음에 참기름 한 스푼. 이게 비주얼이 좋으네요, 아주. 자, 생태마을 된장 청국장, 생태마을 표 쌈장입니다, 이거는. 예쁘게. 자, 이제 한번 먹어볼게요. 아, 확실히 맛있네. 한번 먹어봐. 정말 기가 막히네. 우리 아셀라 자매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참 맛있네요. 정말 고소하고. 와, 이건 뭐 괜찮지? 맛이. 김과장도 한번 들고 먹어봐. 네, 맛있죠? 자, 여러분들, 요건 생태마을. 요건 아주 짭니다. 예, 정말 짜요. 근데 요건 아주 구수하면서 이 생청국장이 아주 마술을 부립니다. 마술. 신의 한 수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이렇게 해서 쌈하고 해서 먹으면은 아마 입맛을 많이 돋구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생태마을 청국장 찌개용 요걸 가지고 된장 1, 생청국장 2, 된장 1, 생청국장 2, 된장 1, 생청국장 3 이렇게 된장찌개 해서 드시면은 아주 맛이 나죠. 또 된장 1, 이 청국장 1 해갖고 쌈장을 만들었는데 참 맛있네요. 요거는 우리 인터넷으로 유튜브에 달아준 방법입니다. 두 분이 이 레시피를 보내준 걸 우리가 연구해갖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겁니다. 이 레시피는 우리 어머니 레시피예요. 어머니가 어렸을 때 이렇게 청국장을 띄워갖고 이렇게 띄워갖고 멸치 다시 이렇게 많이는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요 정도. 이 또 제가 왜 숟가락으로 안 하느냐면은 이게 진이겨지면은 맛이 없어요. 우리 돌아가신 김창인 신부님이 비빔밥 먹을 때 숟가락으로 눌러서 비비면은 때리셨어요. 그거 맛 다 상한다고. 그래서 항상 젓가락으로 비벼야지 이 알도 살고 맛도 이렇게 보존할 수 있다고 항상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육수 다, 멸치 육수 다 하지 말고 좀 자박자박할 정도로, 요 정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요 정도 자박자박할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마늘 다진 거. 마늘 다진 거, 또, 많이 넣으실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매운맛이 너무 많이 나니까 한 스푼? 한 3분의 2스푼 정도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것도 좀 제가 보기에는 약간 멸치 육수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요것도.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이 어렸을 때 내 기억으로는 그래서 이제 고춧가루도 예, 고춧가루를 좀 해갖고 이제 어렸을 때 어머니가 해준 색깔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 이 정도 아주 좋아요. 예. 다른 것들은 다 끓이고 뭐 이러는 건데 이거는 생청국장을 그대로 하는 거니까 영양분 손실이 없다고 봐야죠. 영양분 손실이. 그래서 청국장 가루 먹기 불편하신 분들은 요렇게 해서 저는 그냥 밥에 비벼 드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일단 한번 맛을 보고 새우 액젓 넣는 걸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춧가루를 좀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기호로 맞추시면은 제가 보기에는 될 것 같아요. 새우젓 다진 거로 마지막 간을 맞추겠습니다. 이 정도면 딱 좋습니다. 예, 물이 나오면은 좀 불편해요. 이렇게 하면은 지금 먹는데 아주 고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청국장 알도 다 살아있고 한 번 더 비비고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어봐. 내가 만들었지만 약간 멸치 액젓이 많이 들어간 맛은 나는데 그래도 아니 짜지는 않아. 괜찮지? 간 딱 맞죠? 네. 네. 새우젓 싫으신 분들은 멸치 가루로 간을 보시면은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게 맛이 굉장히 좋아요. 자, 제가 요거는 현미 가루 밥입니다. 현미를 이렇게 직접 현미밥을 해 먹으면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러는데 가루로 만들어서 먹으면은 맛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청국장을 만들어서 밥을 비벼 먹는데 생청국장을 한 숟갈, 두 숟갈 정도 넣으시면 충분할 거예요. 두 숟갈 넣으시고 정말 중요한 거는 제가 어저께 우리 직원들한테 놔두라고 했어요. 우리 시래기입니다. 작년에 무 해서 만들어 놓은 시래기. 그 다음에 요거 우리 배추, 얼갈이 배추 오늘 해서 저는 이렇게 쫑쫑쫑쫑 썰어서 이렇게 비벼 먹는 걸 좋아합니다. 이거 우리 고추잎, 오늘 고추따기 방송에도 나가겠지만은 우리 고추잎, 곤드레. 그 다음에 무, 생채입니다. 무, 생채. 이렇게 해서 비비는 거예요. 이렇게 밥을 비비시면 돼요. 제가 원래 밥을 질게 먹어갖고 질어서 좀 밥이 좀 섞어지는데 뭐 약간 덜 질게 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드셔도 아주 좋을 거예요. 이거 우리 직원들 한 숟갈씩 다 먹일 거야. 다시 오라고 그래. 예, 우리 직원들 한 숟갈씩 다 먹이기 위해서 좀 밥을 더 넣습니다. 아니야. 안 짜. 절대 안 짜. 네, 마지막으로 참기름을 넣어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뭐 고명이죠, 고명. 네, 제가 만든 생청국장
비빔밥입니다. 이제 우리 직원들 하나씩 다 먹여갖고 맛을 보게 할 거예요. 이리 와, 갖고 와요. 자, 우리 정 부장님. 제가 또 먹어요. 드셔보세요. 자. 맛이 어떠세요? 맛있죠. 맛있죠? 또. 이리 와, 제니스도. 우리 주방. 예, 이리 와, 먹어봐. 다 먹어봐. 왜냐면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먹으니까 입맛을 봐야 되니까. 이게 정말 영양식만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팍팍해. 어때? 우리 주방팀들입니다.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최주임은 어때? 그 생청국장이거든. 청국장 들어가는 느낌 안 나요? 그렇죠. 자. 자, 우리 영양사님이 드셔야지. 박팀장님도 드시고 다 먹어야 돼. 이거 절대 강제가 아닙니다. 맛있어요? 네, 응.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을 거야. 저쪽 애들은 또 이상한 소리 할 것 같아서. 자. 청국장 역한 냄새 안 나죠? 예, 청국장 역한 냄새가 전혀 안 납니다. 자, 이제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헬레나 전화 안 하지? 이리 와, 이거 먹어봐. 그 자리에서 먹어, 그 자리에서. 팍 퍼서 먹어. 그래야지 맛을 느끼지. 그렇지. 이게 생청국장을 먹이는 거예요, 지금. 생청국장 냄새 나? 안 나지? 그러니까 이게 선입견이라는 거야. 이게 건강한, 진짜, 너는 진짜 이거 먹어야 돼. 비빔밥. 속 안 좋고 그러니까 이거 꼭 먹어야 돼. 자, 글라라는. 자, 요거는 끊어도 돼. 자. 자, 요한이. 요한이. 자. 맛이 어때? 맛있지? 이게, 자, 제가 왜 이걸, 이 젊은 친구들한테 이걸 먹이느냐 하면은 생청국장에 밥을 비벼 먹으라고 그러면은 이게 머리로 못 받아들여요. 아니, 찌개를 먹는 것도 힘든데 이걸 밥으로 먹으라고 그런다? 아닙니다. 이거 진짜 맛이 좋은 거예요. 자, 우리 국장님. 국장님. 숟가락 여기 있어요. 새 숟가락이야. 어? 비빔밥이에요? 예. 네. 한번 드셔보세요. 내가 만든 거야, 이거 다. 응. 어떠세요? 맛있죠? 자, 응, 카타리나. 오, 너무 맛있겠다. 한 숟갈 딱 해서 그래야지 맛이 나지. 너무 맛있어요. 선생님이 직접 비추신 거예요. 너무 고소하고 맛있는데 콩이 살아있어. 그러니까 생청국장을 우리가 먹는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냥 생청 녹여갖고 한 거야 그냥. 고기보다 고기는 것보다 맛있는 것 같아요. 저도 한 숟갈. 글라라 이제 먹여야지. 한 숟갈 더 먹어. 오, 맛있다. 이거 마지막에 글라라 마지막에. 얘네들이 막 먹네? 아까 잘린 사람. 아까 잘린 사람이 잘린 사람 이상한 소리 해갖고. 이건 잘할 수 있죠. 맛이 아주 맛있습니다. 밥도둑이야, 밥도둑. 이 글라라 먹여야 돼. 아, 네. 김과장은 먹었어, 안 먹었어? 김과장 먹여봐. 네. 자, 김과장 찍어줘. 촬영원이라고. 저 카메라. 카메라로 김과장. 아니. 찍어줘. 아유, 여기 이거 오빠신데요, 얘. 그냥 이거 찍어줘야 돼. 맛있어. 촬영해서. 이거 밥 한 그릇 지금 다 나갔어 지금. 원하시는 만큼 이거는 조금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집에서 있는 나물들을 쫑쫑쫑쫑 썰어갖고 여러분들 이
생청국장 아까 제가 개는 법 알려드렸죠. 멸치가루, 그 다음에 고춧가루, 새우젓. 오늘 새우젓을 약간 많이 넣었는데 그 맛에 따라서 새우젓 넣고 양파 갈은 거 넣으시면 더 좋죠. 그래서 마지막에 참기름 딱 넣어서 비벼서 드시면은 뭐 생청국장 이 좋은 거 먹지, 전부 다 야채 먹지, 건강식을 먹는 거죠. 자, 먹어봐. 이게 내가 만든 거야. 자. 자, 지금 전화 받느냐고 맨 마지막으로 먹는 우리 직원입니다. 저희 거 노랗지 않은 열봉색이세요. 아니 그냥 아니 진짜 생청국장이거든 이게? 아 근데 청국장 같지가 않고요. 응. 고소하고 맛있어요. 고소하고 맛있죠? 예,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직원들이 이걸 거의 다 먹었어요. 이제 요거 이제 제가 이제 먹을 거예요. 저녁 요만큼만 먹으면 돼요.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먹으니까 내가 배가 부른 것 같아요. 아, 여러분들 이 생청국장 비빔밥 집에서 밥맛 없을 때 해서 드시면은 아주 좋고 변비 있는 자녀들 이거 먹이면은 참 좋아요. 그리고 이 장청소를 하니까 치매 예방에도 좋고 기억력 회복에도 좋고 여러분들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는 생태마을에서 우리 콩으로 열심히 만들어갖고 대한민국 국민들 건강해갖고 이 팬데믹, 이 감염 대유행, 세계 대유행 이거를 잘 싸워서 이기기를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이게 야, 내 이거 어울리니 니네들? 이거? 어울려? 나 이거 저기 막 요리해주는 저기 막 사제도 나갈까? 얼마나다가 이제 맛을 평가를 하겠지. 난 동민이 모르겠대. 사탈이나 하고 헬륨하고 같은 애 나왔던 거. 나한테 강도가 이렇게 점점 좀 진해지는데요. 동민이 바닥에도 얘는 수하고 얘는 좀 더 짙은 맛이 난 거 맛있고 얘는 완전 진하고. 맛이 완전 색. 얘가 좀 짠데 나머지 두 개는 괜찮아. 그게 1대3이야, 장군이. 감자고 먹어요, 감자고. 응. 다 잘라. 형, 너 다음으로 해줄까? 네. 그렇습니다. 세 개가 다 다른 거예요. 다 바꿔야지. 다 바꿔야지. 이게 제일 안 돼요? 아, 그거는 된장 하나에 청국장 세 개. 아, 이제 또 맛이 진한 거. 이런 게 그거예요. 아. 흔하지? 지금 얘기하면 안 되지. 아, 진짜 괜찮은 것 같아. 아, 이래. 그거 아니에요.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 반복 재생합니다. 많은 분들이 면역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 청국장 가루가 면역에는 최고 좋거든요. 그리고 먹기도 이제 간편하게 많이 나왔고 아침 그리고 정말 제가 요즘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매일 전화 받는 내용이 청국장 먹고 변비 좋아졌고 위 좋아졌고 장 좋아졌고 뭐 특별히 암 있는 분들 암 좋아지고 그런 전화까지 제가 받기 때문에 이게 C19에 이게 최고의 선물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 농촌도 살리고 우리 국민도 살리고 우리 생태마을도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청국장은 보약이에요. 소화 촉진하죠. 1g의 청국장에 10억 마리의 유익균이 들어있어요. 유산균 음료의 100배 정도 달한다고 그러죠. 이 납두균 또 바실러스균은 장에서 소화 흡수를 돕고 변비와 설사를 예방하죠. 이 정장작용을 해요. 그래서 장을 깨끗하게 장이 깨끗하면은 머리도 깨끗한 거예요. 머리가 깨끗하고 머리가 좋으면은 치매에 안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좋은 섬유질도 다른 식품보다 5배 이상 많습니다. 사포닌도 변비 개선에 도움을 주고 이 콩이 갖고 있는 항암 사포닌 성분은 발암 작용을 하죠. 청국장에 있는 제니스틴 이게 조금 있으면 제가 보여드리겠지만은 유방암, 결장암, 직장암, 위암, 폐암, 전립선 이런 암에 참 좋다고 그래요. 노화, 비타민 E,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도 하고
살찐, 뭐 인천에 한 분은 이거 먹고 거의 10kg를 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저녁에 오후 4시 이후에 아무것도 드시지 말고 물이나 이거 하나 타서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로 이 여러분들 나는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다이어트는 원래 내일부터 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지 마시고 요거 저녁에 하나만 드신다면은 아마 굉장히 여러분들 다이어트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 저녁에 아무것도 안 먹고 요거 하나만 먹으면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다른 몸 안에 있는 많은 병들이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비만을 막고 뇌졸중 치료하고 그 다음에 혈액순환을 또 혈액을 맑게 하고 혈액순환을 좋게 하기 때문에 면역력 키우는 데는 최고 좋은 거죠. 그러니까 C19, 코로나19에 참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당뇨병 오늘도 전화 한 통 받았어요. 자기 당뇨 다 났다고. 그래서 제가 강의에 넣어놨죠. 고혈압, 골다공증, 심장 질환, 빈혈, 피부 미용 이게 철분이 참 많이 들어있어요. 철분, 제가 우리 총국장의 이 철분이 FDA 승인, 우리가 이게 승인 받은 지가 꽤 되죠. 2016년에 승인 받았고 지금 미국으로 이 청국장 가루를 수출을 합니다. 올해는 양이 미국도 배가 늘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벌써 배가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여기에 아이론이라고 요 보면은 여기 철분이에요. 철분. 철분이 20%. 그러니까 이 철분이 우리 건강에 굉장한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매년 2020년 시험 의뢰 하는데 제가 말하는 뭐 레스틴 뭐 이런 내용들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뭐 제니스테인, 뭐 조사포닌, 이 칼슘 이런 내용들이 2019년 매년 우리가 실험 의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청국장 가루 신의 한 수 중에 우리 생태마을에서 가장 왜 이 청국장 가루가 찌개용이나 아니면은 된장 뭐 이런 것보다 좋으냐 하면은 이거를 우리가 띄워서 말려서 바로 갈아서 보내기 때문에 다른 거하고 영양분이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끓이면은 영양분이 날아가게 돼 있어요. 끓이면은 30% 정도밖에 영양 흡수를 못 한다고 그래. 그리고 생청국장으로 먹으면은 한 70% 정도 영양을 하는데 이거를 드시면 거의 이 모든 효과의 100%에 가까운 효과를 볼 수 있는 거. 청국장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여기에다 다 담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애용해 주시고 건강하시고 면역력 키우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생태마을에 참 어려운 숙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어려운 숙제가 있느냐 하면은 우리들은 이 된장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은 메주를 띄워서 잘 뜬 메주에다가 소금만 넣어요. 소금물만 넣어요. 대신 우리 된장의 장점은 뭐냐면 다른 첨가물을 전혀 넣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짜다라는 거에 우리 직원들이 스트레스가 많고 드시는 분들도 당황스럽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네,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 중에 김옥영 아셀라라는 자매님이 있는데 우리 직원들하고 통화하는 가운데 된장 1에 청국장 1, 된장 한 숟갈에 청국장 한 숟갈 넣어서 쌈장을 해서 먹어보니까 맛있다는 거예요. 짠맛도 없고 제가 저는 듣는 마음이 있다고 그랬죠. 야, 이거 굉장히 좋은 거다. 물론 여러 번 얘기는 들었지만은 우리가 한번 실험을 해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된장 한 숟갈에 청국장 한 숟갈 넣어서 찌개를 끓여 먹어봤어요. 그랬더니 짠맛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국장에 약간의 그 특유한 그 냄새도 없고. 그래서 또 된장이 한 숟갈에 청국장 두 숟갈 넣어서 끓여 먹어봤더니 정말 맛있어요. 저는 제일 제 개인적으로 된장 1, 청국장 3, 청국장. 이거는 그냥 밥을 넣어서 그냥 먹어도 짠맛도 없고 이 청국장의 모든 맛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맛입니다. 자, 지금부터 우선 뚝배기에 멸치 육수를 우리가 넣어서 끓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우리 된장은 이렇게 색깔이 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염도도 그렇고 메주도 그렇고 그리고 한 2년 정도 지난 된장이기 때문에 그 대신 저희들은 일체 다른
조미료 이런 걸 첨가하지 않고 오로지 태양빛 맑은 공기로 만든 된장입니다. 이게 지금 3년 된 된장이 나가는 거죠? 예, 3년 된 된장이 나가고 있습니다. 자, 된장 50g입니다. 된장 50g. 이게 이제 화면으로 다 나갈 거예요. 된장 50g. 무하고 감자를 먼저 넣습니다. 무도 50g이야. 무도 50g. 감자 중간 크기로. 예, 이건 50g이 좀 넘을 것 같으네. 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된장국에 무 넣고 그 무맛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두부맛 최고고. 그리고 좀 끓고 멸치 육수 600ml 넣고 그 다음에 자 이제 감자하고 무를 넣고 끓였습니다. 팍팍 끓고 나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 호박이 먼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호박은 어디 봅시다. 4분의 1개 정도 호박 들어가고 그리고 양파는 제가 기본적으로 뭐 여기 생태마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하는데 하여튼 어른들은 양파를 많이 먹어야 돼. 무조건 많이 먹어야 돼. 짜장면집에 가서도 많이 먹고 그냥 평상시에도 많이 먹고 양파 구워서도 먹고 양파를 많이 드셔야 돼. 양파하고 마늘을 많이 드셔야 돼. 자, 양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두부. 말씀드렸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 우리 된장의 이 두부 맛이 된장에 배면은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이 우리 이 된장이 우리 된장으로만 된장을 끓이는 분들에 대한 불만을 우리가 신의 한 수로 해소하려고 많은 분들이 좋은 레시피를 보내줘갖고 우리가 실험한 결과 참 이렇게 끓여놓으니까 된장의 짠맛이 잡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고 청국장에 또 영양, 풍부한 영양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참 좋은 신의 한 수의 레시피가 탄생을 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 된장 청국장 섞어찌개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된장 청국장 섞어찌개를 많이 드시면은 막 국민들이 얼굴도 예뻐지고 마음도 예뻐지고 코로나19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웃음) 뚜껑을 덮고 다시 한번 팔팔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팔팔 끓습니다. 네. 이야, 이걸 미리 좀 제가 한번 간 맛을 보겠습니다. 너무 뜨거우니까. 지금 짜요. 왜 짜냐 하면 아직 청국장 안 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청국장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늘 다진 것도 넣고 이제 우린 좀 칼칼하게 먹고 싶다. 이런 분들은 좀 칼칼하게 먹고 싶다. 이런 분들은 요 매운 고추 썰어서 조금만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파도 나는 넣어서 먹고 싶다. 그럼 파도 넣어서 드시고 어쨌든 저희들이 하여튼 여러 가지로 실험을 많이 할 겁니다. 실험을 많이 해서 우리 좋은 된장, 우리 장들을 국민들이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또 건강도 챙기기를 노력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느 아직 안 익었네. 어느 정도. 예, 이제 저희들이 신의 한 수 된장 청국장 섞어찌개 지금 완성을 했습니다. 일단은 참 맛있어요. 근데 약간 짭짤합니다. 우리 직원들 의견이 좀 분분한데 사실은 제가 세 가지 안을 제시하는 거는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끓여 드시라고 세 가지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 감자입니다. 감자가
된장 청국장 간입해 갖고 맛이 기가 막혀요. 와.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두부. 두부도 자, 짭조름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된장찌개는 사실은 요 맛이 제가 보기엔 최고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조금 여러분들한테 두부를 조금 더 넣고 양파를 조금 더 넣으면은 된장찌개 온전한 된장찌개 맛을 느낄 수 있으면서도 약간 짠맛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첫 번째 레시피 말씀드립니다. 생청국장 50, 된장 50g을 넣었기 때문에 생청국장이 우리 살아있습니다. 살아서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드시면은 아우 정말 맛있어요. 정말 맛있습니다. 집에서 이 레시피대로 한번 만들어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1대1이 있는데 자꾸 이쪽으로 숟가락에 가요. 맛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감자를 참 좋아하는데 이 감자 맛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된장 향도 있고 청국장 맛도 나고 감자 맛도 나고 아우 이렇게 맛있는 거 정말 많은 분들이 드시고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청국콩 제일 좋아합니다. 찐의 한수 된장에다가 청국장 넣어서 함께 끓여 먹는 겁니다. 된장 50g, 청국장 100g입니다. 청국장 100g, 된장 먼저 넣도록 하겠습니다. 된장 넣고 그리고 무 갖고 와요. 무. 감자 다 왔구나. 자, 이 무가 조금 더 들어가도 되지 않겠어요? 네, 무가 여러분들 조금 더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다 지금 50g씩 지금 넣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레시피. 그 다음에 양파 4분의 1개 이제 덮고 이제 다시 한번 팔팔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 된장을 넣고 팔팔 끓였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감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감자를 많이 넣으실 분들은 감자를 많이 넣으셔도 됩니다. 호박. 아유, 귀한 거 하나 떨어졌네. 호박 넣고, 그 다음에 양파. 양파는 꼭 먹어야 되니까 양파는 다 드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부. 4분의 1 모입니다. 두부는 4분의 1 모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또 뚜껑을 덮어서 또 한번 팔팔 끓일 겁니다. 찍어! 저기 계속 드시라고. 잘퍼. 아, 이거 자. 이거 우리 저녁에. 네, 제가 요리를 하다가 보니까, 아, 자꾸 요리하는 게 재밌네. 이 계속 간장 맛보고, 된장 맛보고, 요리를 하다 보니까 요리를 하는 게 재밌네요. 요거 조금 더 팔팔 끓여야지, 감자하고, 두부에 맛이 배요. 조금 더. 그러면은, 감자 참 맛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감자지. 그러니까 우리가 참 건강한 이 생태 마을이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쫙 가는 거야. 자. 아, 우리는 촬영하는 거니까.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된장 1에 청국장 2입니다. 다시 말해서 된장 50g에 청국장 100g. 100g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청국장 양이 벌써 많아졌죠. 이게 아마 네 식구 먹는데 딱 맞죠? 네 식구 먹는데 딱 맞는 양입니다. 이제 청국장 신의 한수 청국장 두 숟갈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뚜껑 덮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 국장님이 자꾸 드시네요. 맛있다고. 여러분들 제 앞치마 어떻게 좀 어울립니까? 제가 이렇게 뱃살이 없어갖고 이렇게 날씬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뻐요? 응. 이것도 저기 뭐야 요리하는 신부로 또 나가는 거 아니야? 응? 요리하는 신부로? 된장은, 아, 청국장은 항상 맨 마지막에 넣는 거 모든 분 다 알고 계시죠? 파를 조금 더 썰어 가면 좋겠다. 자, 이제, 예, 마늘. 마늘하고 양파는 모든 요리에 들어가면 제가 보기엔 좋은 것 같아요. 잘은 모르지만은. 네, 이제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이렇게 청국 콩 살아있는 거를 제일 좋아합니다. 네, 이제 은은한 불로 이제 맛을 다 우려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청국장 콩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맛있다. 진짜 맛있네. 먹어봐. 아, 먹어봐, 늘. 그냥 먹어봐. 아니, 그냥 빈말이 아니야. 다른 그, 저기, 뭐, 호박 맛, 이런 맛 다 나오니까 맛이 달라, 또. 나중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은, 요렇게 한번 씩 끓여보세요. 그래갖고, 요게 정말 된장 맛이 많이 나고, 이건 아주 정말 담백해졌습니다. 담백한 맛이 나고, 여기는 이제 세 번째 끓일 거는, 된장 50g, 생청국장 150g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된장찌개라기보다는 생청국장 찌개, 청국장 찌개에 가깝죠. 찌개에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의 세 가지 신의 한 수 레시피를 내어놓을 테니 아마 이제 우리 거 짜다고 막 말하는 분들한테 우리 직원들은 모두 이렇게 설명을 할 거예요. 된장 1, 한 숟갈, 청국장 한 숟갈, 된장 50g, 청국장 50g, 된장 50g, 청국장 100g, 된장 50g, 청국장 150g.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리 청국장의 그 진 면목, 참 맛을 느낄 수 있고 좋은 영양분, 또 청국장이 가지고 있는 좋은 영양분이 있기 때문에 그 영양분까지 해서 밥하고 해서 드시면 자꾸 먹고 싶다. 이게 지금, 이거 진짜 맛있네. 이렇게 청국장 콩하고 이렇게 먹으면 참, 그냥 콩만 골라갖고. 예. 된장찌개지만은 이제 청국콩이 살아있는 된장찌개입니다. 먹어봐. 나만 뭐 계속 감탄하면 안 되니까 먹어봐. 먹어보세요, 한번. 그렇게 한번 먹어봐. 그렇게 먹어봐. 두부 안 해도 되고, 그렇게만 한번 먹어봐. 고기 씹히는 맛이 있어요. 이 정도면은 밥 반찬하고는 기가 막히긴 재료가 되겠네. 자, 여러분들 이제 된장 50g, 청국장 150g. 이 된장찌개라기보다는 사실은 청국장찌개에 가깝죠. 하지만 제가 지난번에 만들어서 먹어봤을 때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면은 요건 좀 짠맛이 있기 때문에 확 이렇게 먹기가 좀 불편한데 이거는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면은 저는 여기다 밥을 비벼다가 다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불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된장, 청국장 모든 맛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된장 50g, 생청국장 150g 이겁니다. 자, 이제 제가 좋아하는 감자 넣습니다.
그리고 무. 무들 요 조금 더 크게 썰으면은 좀 맛있을 것 같아. 오랫동안 끓이는 거기 때문에 크게 썰어 갖고 좀 여러분들 넣으시면은 아주 시원한 맛까지 함께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된장을 넣고 감자하고 무를 넣습니다. 우린 감자하고 무를 굉장히 얇게 썰었는데 조금 두껍게 썰으시고 오래 끓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지금 같이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자기네들도 이렇게 맛있는 거 끓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가 레시피를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 화면으로 잘 만들어서 올릴 겁니다. 특별히 새댁들 막 이런 거 찌개 맛없게 끓이고 맛 못 내는 새댁들 요거 따라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사랑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사랑뿐만 아니라 건강도 우리가 식탁 안으로 모셔오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끓여서 드시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호박 넣고 그 다음에 양파. 예. 이건 뭐 아무리 많이 먹어도 예, 해롭지 않는 양파입니다. 양파, 그 다음에 두부 넣고 다시 한번 끓이겠습니다. 예, 뜨거워. 예, 우리 주부들이 정말 온갖 정성을 들여갖고, 이게 보통 정성입니까? 된장, 청국장, 감자, 두부, 무, 또 마늘 다지고, 또 파, 호박 이런 것들을 해서 이게 그야말로 사랑으로 끓이는 거죠. 사랑으로. 그래서 저는 좀 그런 편이에요. 음식을 먹을 때 맛있다라는 말을 보통 한 10번 정도는 해요. 그럼 같이 먹는 사람도 맛있고, 가장 중요한 건 음식을 한 사람이 기분이 좋잖아요. 내가 계속 맛있다고 얘기를 해주면은 다음에 음식을 할 때 맛있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근데 30년 내내 그 밥을 얻어 먹어도 맛있다, 오늘 행복하다 그런 말 한마디 안 하면은 이런 남자는 내가 보니까 집에서 밥 얻어 먹을 자격이 없는 남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맛이 좀 덜하다 하더라도, 이건 좀 맛있습니다. 맛이 좀 덜하다 하더라도 아유 맛있다, 수고했다, 고맙다 이렇게 말한다면 다음에 식단이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형제님들도 이 정도는 내가 보니까 끓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내가 한번 끓여보겠다고. 자기가 또 끓여 먹어보면 맛이 또 다르죠. 자, 이제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위대한 신의 한수 도전을 합니다. 150g을 넣습니다. 150g. 이 굉장히 중요한 건 멸치 육수를 반드시 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맹물에다 끓이면 안 돼요. 멸치 육수를 내시고, 그리고 그 육수에다가 된장찌개를 끓여야지 제가 보기에는 맛이 날 것 같아요. 이게 청국, 우리 생청국이 막 알이 보이니까 참 보기 좋아.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정말 생청국장 찌개 많이 해주시고, 그 청국장 이제 조금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생으로 비벼 먹는 이 청국장이 정말 최고의 영양을, 청국장 가루가 1번이지만은 2번 이거 못지않아요. 생청국장으로 이거 먹는 거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건강에 최고의 음식입니다. 자, 마늘 넣고 불 줄이고 파 넣고, 불을 좀 더 줄일까? 아우, 많이 줄였네. 예, 된장 50에 청국장 150g입니다. 이건 뭐 벌써 청국콩이 많이 뜨면은 잡히죠. 예,